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유, 무슨 가을비가 이렇게 많이 온대요. 완전히 가을 장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비가 장난 아니게 많이 왔어요. 그리고 막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꽃들이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누웠어요. 누웠어요. 이렇게 바닥에 완전히 누웠어요. 누워있어도 예쁘네. 어머나. 바늘꽃이 요 꽃들 사이에 여기 한 가지가 올라와가지고 심어놓은 게 아주 키가 이렇게 엄청 커가지고 여기 꽃이 피고 있습니다. 메리골드는, 노란색 메리골드는 이제 막 꽃봉오리가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이 오렌지색 메리골드는 완전히 여기 누웠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완전히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완전 누웠어. 근데 예뻐요. 그래도 예쁘네요. 그죠? 아유, 여전히 저희 꽃밭을 빛내주는 꽃들이랍니다. 아유, 예쁘다. 제가 오늘, 어머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당국하라 그랬는데, 세상에, 이렇게 꽃이 피고 지면 씨앗을 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이게 씨앗이 되겠어요, 이게? 어머나. 이거 완전히 죽이 됐잖아요. 죽이 완전 이렇게 죽이 됐어요. 이런 거 끊어 버려야 빨리 또 새로 올라와서 꽃이 피워주든지 어쩌든지 하겠죠. 이거 어이구 세상에, 씨앗 받으려고 이렇게 놔뒀는데 아이고 아깝다. 이걸 빨리 끊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이제 새로 피어서 오는 애가 여기 있네. 여기 요 속에. 어머, 얘네들이 씨앗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세상에. 이쁜 당국화, 어떡하면 좋아요. 아이고, 장난 아니죠? 무슨, 진짜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지금, 뭐지? 금관화도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키가, 얜 지금, 거의, 제 키만 해요. 제 키만 해. 제 키만큼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묶어줬어요. 여기 지지대가 있어서 묶어줬는데, 얘는 계속 이 끝에서 이렇게 꽃이 피니까, 자를 수가 없어요. 잘라줄 수가 없고, 그냥 놔두. 그냥 이렇게 크는 대로 계속 끝에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 여기 씨앗이 한동안 안 맺히더니 또 씨앗 맺혔어요. 지난번에 제가 씨앗 가둬놓은 게, 관리를 잘못해서 물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리고는 있는데 씨앗이 될런지 안 될런지 혹시 몰라서 그랬더니 잘 됐네요. 이것도 씨앗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또 씨앗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우 금가나 진짜 꽃 예쁘죠. 여기 보세요. 여기 층꽃이 얘가 왜 여기 내내 잘 피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나무가 이렇게 누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 뒤에 층꽃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거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아휴, 잠깐만요. 이게 뭐야? 이게 뭔데? 풀인 것 같은데. 풀이 막 자리하고 있어. 아휴. 이게 제가 뭔가 했거든요. 근데 그 끌물 하우스님 보니까 이게 박하더라고요. 어쩐지 자리를 저쪽으로 옮기다가 보니까 얘가 향기가 나더라고요. 박하향이 나서 혹시 박하 아닌가? 저도 생각은 했었는데 제가 박하인 줄 모르고 그랬더니 이게 향기 나서 보니까 이게 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향기 난다. 건드리니까 향기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잘 키워야 되겠어요. 꽃 피고 난 다음에 차를 하면, 여주땡님 보니까 요거 차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 한번 차를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 제가 막 뽑아서, 여기 자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자리로 옮겨놨는데 거기서 못 살았어요. 그래서 얘는 요거 지금 한 움큼이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요만큼 있는데 요거 한번, 요거는 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박하더라고요. 마늘꽃도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지난번에 오니까 요 빨간 샤프란이 폈었는데 아이고 오늘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씨앗이 돼서 그냥 뽑아버렸어요. 잘랐어요. 잘라줘야 또 새로 꽃이 오니까. 요거는 핑크색인데, 핑크색은 아직 꽃을 못 봤어요. 빨간색은 그래도 봤는데, 요 샤프람 보세요. 꽃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제가 지는 애는, 지는 꽃들을 이렇게 계속 잘라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또 한꺼번에 또 올라오지 않을까? 지난번에 그게 진짜 절정이었는데, 진짜 예쁜 샤프란. 아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만데빌라 이렇게 많이 폈어요. 아이고, 예쁘다. 진짜. 꽃이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온 상태로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내 친구 언니도 보니까 계속 이 화분에서 계속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이거 보세요. 국화. 이거 제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아니 꽃이 새로 피고 그랬는데 너무 지저분해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다 잘라주고 있어요. 다 잘라주고, 여기 또 올라오잖아요. 여기 계속 올라오니까, 아유, 미련 없이 진짜 너무 지저분해서 잘라줘야 되겠어요. 잘라주면 또, 어머나, 다 잘라줬어요. 싹 잘라줬어요. 노란 거 요거는, 아이고 예쁘다. 이제 하얀 거는 지금 새로 피고 있어서 그냥 놔둬봤어요. 화이트 캔디가 여기 새로 올라서요. 꽃, 요 꽃 핀 거 보세요. 아주 소박하게 아주 한송이가 폈습니다. 얘네들 가을에 또 꽃을 보여줄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은남 국화가 아주 그냥 소복하게 폈는데 막 이리저리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이런 난리가 어딨대요. 그냥 너무 심하죠. 얘네들 버들밥한 저는 제가 저 한쪽으로 몰아놨더니 저쪽으로 쓰러지고. 펠릭스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제가 가지 잘라다가 여기다 그냥 다 꽂아놨어요. 삽목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여기 또 하나 있다. 그냥 아까워서 그냥 꽂아놨어요. 얘네들 외목대로 키우는 거 진짜 너무 멋있어서, 진짜 요 나무가 많이 다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되든 안 되든 꽂아놔봤답니다. 요 보세요. 플록스 네온플레이 계속 이렇게 꽃 피고 있습니다. 요것도 꽃이 피고요. 요 클레오파트라도 다시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합니다. 큰 꽁해비를 활짝 폈어요. 꽃이 많이 폈네요. 완전 핑크색이에요. 얼굴이 진짜 크죠. 와, 큰 꽁해비름답습니다. 아주 그냥 얼굴이 대빵 크네요. 용담초는 아직 꽃봉오리는 많이 잡혔는데, 이게 뭐지? 그냥 뽑아야 되겠다. 아우, 이거 뭐야?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점령을 해버리네. 뽑아버려야지. 오, 얘 뭐지? 얘 뭔데 엄청 많이 번져요. 얘 뭘까요? 오, 웬일이야. 넝쿨이 막 여기저기 다 침범을 했어요. 오, 웬일이야. 안 되겠네. 너무 많이 번지면 안 돼요. 세상에. 이 보세요. 막 여기저기 다 침범을 했어요. 오, 막 뿌리가 장난 아니게. 웬일이야. 아유, 장갑도 안 꼈는데. 오, 이거 보세요. 용담초 꽃봉오리. 다음 주에는 볼 것도 같아요. 너무 얘 때문에 다른 애들이 못 사나 봐요. 오, 웬일이야. 엄청 번지네. 오, 오, 안 돼, 안 돼. 아니, 뭔지 모르겠다. 뽑아버려야지. 어, 무서워. 이제 키우다 보니까 그거를 알겠어요. 사람들이 뿌리 번식이 너무 강하면 위험하다는 애들이, 진짜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쟤 뭐야? 예쁘다. 꽃봄의 꼬리. 걔도 이제 뽑아야 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정말. 얘가 지금 애기 용담인데, 완전히 꽃이 피다가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얘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네요.
자색 얘 뭐였지? 생각이 안 난다. 어, 걔 완전히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있어요. 아유, 죽으면 안 돼. 뭐지? 펜스테몬. 자색 펜스테몬. 어, 얘 진짜 이쁘잖아요. 얘 살았어요. 잘 살아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화거든요. 설화가 진짜 여름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여기 간 애들은 이렇게 간 것 같고, 이게 갔겠죠? 싹이 안 나면은 간 거예요. 근데 얘랑 같은 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세 개는 살아있습니다. 세 개는. 이거는 아주 잘, 튼실하게 잘 크고 있고, 얘가 아마 제일 오래된 애 아닌가? 얘가 제일 오래된 애인가? 설아도 잘 살아있습니다. 이거, 에키네시아. 아이고. 얘도 좀 잘라줘야 되겠네요. 아주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는 바람에 얘네들이 진짜 꼴이 말이 아닙니다. 또 잘라줘야 되겠어요. 잘라줘야지. 또 올라오라고. 아유, 아니, 풍차 데모로 얘는 꽃도 안 피고 가지가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얘는 꽃대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여기. 지금 이게 피는 애들만 꽃이 피고 있습니다. 계속. 요거는 크리스마스 뭐라 그랬는데, 얘도 여름을 잘 견뎌줬어요. 얘는 그거 추명국인데, 키 큰 추명국. 얘는 누워서 있어요. 그냥 누운 대로 그냥 놔뒀는데, 얘는 아직 꽃이 안 폈잖아요. 근데 얘는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작은 애기 추명국. 아이고 예쁘다. 여기 예쁘죠? 추명국 진짜 예뻐요. 제가 저기 꽃피는 하우스님 처음에 영상 보기 시작할 때 이 추명국 굉장히 예뻐가지고 진짜 저도 꼭 심고 싶다 했는데, 진짜 저도 추명국이 있답니다. 요거 새로 피는 하늘바라기. 요거는 샤스타 데이지. 샤스타 데이지 가을에 피니까 이게 얼굴이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샤스타 데이지. 그리고 여기, 아유 뭐지? 요거 에키네시아. 아이고 예쁘다. 얘를 너무 예뻐하는 것 같아. 어, 이게 안 되겠다. 니가 뭔데? 아이고 안 되겠다. 너 잘라야지. 저기 뭐지? 분꽃이 요 이쁜 에키네시아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쪽으로 쓰러져서 제가 그냥 잘랐어요. 일안 없이 잘랐답니다. 얘도 이제 뭐지 하나 블루데어라스도 이제 뽑아야 되겠죠? 아이고 얼굴 큰 대륜 다할리아. 아이고 여기 누워서 아주, 아이고 예쁘다. 역시 대륜답습니다. 여기 지금 가지가 이렇게 쓰러졌거든요. 쓰러져서 이쪽으로 가 있고, 또 얘는 이쪽으로 가갖고 여기서 누워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냥 누운 상태로 그냥 놔뒀어요. 다할리아 올해는 아주 그냥 다 편안히 누워서 피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1초도 그냥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여기도 다할리아. 여기도 다할리아. 노란색이랑. 아이고 예쁘다. 너 참 예쁘다. 진짜. 어, 얼굴이 얘 커졌어요. 너 참 진짜 예쁘다.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쁘다. 얘는 비가 오든지 말든지 진짜 예쁘네요. 그냥 예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소고기거든요. 아유 예뻐. 진짜 너 너무 사랑스럽다. 오늘 예쁘른에 갈 건데 얘 또 데려와야 되겠어요. 다른 색깔도 더 데려다가 여기다 심어야 되겠어요. 어머 정말 너무 변함없이 예쁘게 이렇게. 다른 애들은 너무 막 지저분하잖아요. 비가 오니까. 아우 예뻐. 어떻게 너무 예쁘죠. 진짜. 어, 가격 3,000원이면 진짜 착하잖아요. 어 너무 예뻐. 어, 얘 때문에 진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이렇게 예쁜 국화 때문에. 어, 꼬리풀이 지금 다 이렇게 상했는데 보니까 또 요 속에서 새순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거는 잘라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요 속에서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애들은 잘라줘야지 방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이렇게 꽃이 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올해는 좌우지간 이상한. 또 깨끗해졌나요? 잘라졌어요. 지저분한 거. 요거는 분홍색. 분홍색 꼬리풀이고, 요거는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도 이렇게 새로 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 얘는 멜란포디움이잖아요. 얘는 진짜 물을 진짜 좋아해요. 아주, 비를 흠뻑 맞으니까 색깔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제 먼저 잎들이 이렇게 막 떡잎 하엽지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 아주 색깔이, 여기랑 요랑 전혀 다른 색깔이에요. 여기는 막 무섭게 뜨그렸는데, 여기는 완전히 비를 흠뻑 맞고 아주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근데 얘를 씨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얘 씨를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씨가 언제 생기고 언제 떨어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해보는데 정말 받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아유 예뻐 멜란포디움. 아이고 예쁘다. 노란색 비댄스, 핑크색 비댄스. 아유 예뻐. 핑크색 비댄스 보세요. 정말 예쁘죠. 노란색도 예뻐요. 노란색도 예쁜데 노란색하고 꽃이 노란색이라서 표시가 안 나나? 수술이 똑같아. 얘는 핑크색에 노란색 수술이 있다 보니까 뭔가 달라 보이는데 똑같아요. 같은 비댄스 색깔만 다를 뿐. 아유, 비댄스도 너무 매력 있습니다. 아게라통. 아이고 누워서 잘 크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다 누워 계세요. 누워서 우리 꽃밭은 다 편안히 누워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지금 오다가 지금 멈춘 상태라서 이거 푸른바고인데 푸른바고도 잎이 이렇게 돌돌 말려 있어요. 비가 오니까 피지는 않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어요. 아유 귀여워. 전 걱정돼요. 우리 유리오쿠스 꽃대가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얘 작년에도 제가 꽃대를 잘라서 꽃을 못 보나 했는데 아직도 꽃 필 생각을 안 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유, 여기에 있는 층꽃은 확실히 다르죠? 저 앞에 있는 거랑 색깔이 이렇게 푸른색이 녹색이 아주 짙어야 되는데 쟤는 아무래도 병이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층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발렌타인 아니 뭐지? 부뚤레야. 어? 너도 여기로 올라왔네? 아이고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여랑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얘가 더 예쁘거든요. 근데 얘도 하나가 한 가지가 올라왔네요. 아 이게 진한 색이 두 개인가 봐요. 그러면 나무가 여기 하나 쓰러져 있거든요. 이렇게 부들레야 부들레야도 예뻐요. 요 초코 코스모스를 처음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얘가 흔하지는 않아요. 요게 아마 작년부터 보였던 것 같은데 저도 작년에 요거 키우고 싶었는데 못 키웠던, 없어서 못 심었던 아이인데 올해는 이렇게 저에게도 이렇게 초코 코스모스를 또 홍순이 언니가 또 하나 사주시고 산재 사장님이 하나 주시고 그래서 여기 두 포트를 여기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꽃을 많이 볼 것 같아요. 다음 주 중에는 좀 많이 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신기하죠. 초코 코스모스 이렇게 검은빛 완전히 검은빛 초콜릿 색깔이에요. 완전히 여전히 예쁜 솔 붕괴국도 예쁘고 꽃범의 꼬리. 얘도 장난 아니게 번진다고 지금 걱정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한 상황을 두고 보고 뽑아버리든지 키우든지 아직은 결정을 안 내렸답니다. 제가 오늘 또 영상에 이렇게 영상을 담는 이유가 있어요. 구독자님이 꼬리 여우꼬리 맨드라미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날은 제가 여기 꽃밭에 올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도 없었고 아침에도 또 들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여우꼬리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어쩌지 했는데 다행히 제가 이제 여기 송추에 또 일 보러 오는 길에 이제 잠깐 들렸는데 다행히 지금 이 시간에 비가 안 와서 이렇게 영상에 담을 수가 있어요. 아유 여전히 그냥 발렌타인 자스민도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수양버들처럼 이렇게 늘어지면서 꽃이 피는. 얘를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좋아. 아주 엄청 컸네, 아주 그냥. 난타나도 아주 그냥 지금 계속 이렇게 꽃이 피면서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여우 꼬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비를 안 맞으면 제가 씨를 받으면 좋겠는데 지금 비가 맞아가지고 씨도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은 안 이뻐요. 사실 비를 맞아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여우 꼬리가 이제 할머니가 돼서 예쁘지는 않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내년에 여기 씨앗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하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그리고 또 저랑 여기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 올 시간하고 그때 이제 여기 바싹 말라 있으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뻐. 갖고도 아주 그냥 아이고 예쁘다. 비가 맞아가지고 얘네들이 머리가 나무에 비해서 머리가 그래도 꽤 크잖아요. 그리고 여러 송이가 달려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그래도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뒤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쓰러지지는 않았는데, 여긴 진한, 아이고, 너는 쓰러졌어? 진한 갓꽃. 얘네들이 갓꽃이 희한하게 이렇게 꽃필 때가 되면 잎이 누렇게, 또 얘는 이렇게 까맣게, 완전히 까맣게 됐는데, 얘 또 씨앗 받아야 되는데, 씨앗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 또, 진짜, 제가 귀 여기는 꽃들을 이렇게 꽃이 받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예쁘죠? 여전히 예뻐요. 아이고, 너 보러 왔지. 색인 유홍초. 아유, 예뻐. 엄청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주 색인 유홍초. 볼수록 매력 있는 색인 유홍초. 아유, 예뻐, 예뻐. 예뻐. 이렇게 많이 펴야지 더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다음 주면은 꽃을 이제 볼 것 같아요, 많이. 얘들 근데 밑에가 이렇게 잎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도 꽃이 계속 피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번에 새로 데려온 구절초. 얘는 진짜,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얘도, 얘는 뭐였지? 얘도 구절초? 국화? 그건 아닌데 이제 꽃 금방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맺혀 있는 거 보니까 아주 힘드네요. 꽃 보기 힘들어요. 아주. 여기도 이건 봄에 심은 초여름인가 늦봄인가 아스타 그때 나왔을 때 이거 심은 거. 아유, 코스모스들이 쓰러져 가지고. 클레마티스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거 꽃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레마티스 사라져서 고마워. 오늘도 저희 꽃밭 예쁜 꽃들 이렇게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비가 진짜 많이 오는데 다들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